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드라마 정복 어떻게 잘 보셨나요? 선홍루 배우의 신들린 연기 완전 끝내주죠. 아마 정복 드라마를 시청한 후 많은 팬들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홍루는 이때 데뷔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쭉 뜨지 못하고 있다가 이 드라마를 찍고 완전 대박을 친 거죠. 지금도 많은 중국 사람들은 선홍루라면 류화창을 떠올립니다. 류화창이란 이 드라마 인물은 현실에 있었던 짱보린이란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이 현실에서의 짱보린은 드라마보다 더 독하면 독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드라마 장면은 많이 미화하여 찍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요, 실제 중국 석가장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주제로 제작하였습니다. 석가장? 왠지 낯설지가 않죠. 네, 바로 저희 그 40만 조회수를 기록한 장군한테 깝치다가 겁나 당한 흑사회의 이야기도 이곳 석가장에서 일어났었죠. 저는 항상 한 인물에 대해 얘기할 때 그의 출생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야 아, 이런 악인들은 어떠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잘 알게 되죠. 짱보린이 부친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의 부친은 1921년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생겼을 무렵이었죠. 부친과 모친 두 분은 모두 산둥성 페이성이란 곳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림성을 잘 아시죠? 연변이나 연길이나 다 그 길림성 안에 속해져 있는데요. 산둥이란 곳도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전북, 전남, 경기도 이렇게 크게 나뉜 지역 단위입니다. 그때 산둥성은 곤충재해 때문에 식량 부조난을 겪게 됩니다. 하여 그 부친과 모친은 고향을 등지고 중국의 동북으로 향합니다. 지금처럼 버스나 KTX를 타고 가는 거 아니고 걸어서 갔죠. 제가 찾아봤는데 페이청에서 지일린 통화시까지 1306.5km나 되더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길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이 대행군을 시작합니다. 길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좀 얻어타고 수레가 또 지나가면 또 얻어타고 네, 없으면 또 그냥 걸어가고 배는 또 고픈데 돈은 다 떨어지고 이제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이 아니고 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밥 한 술간만 좀 어떡해. 이렇게 힘들게 밥을 구걸하며 거지신세로 지린성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 힘든 상황에서 또 어디서 힘이 났는지 밤에는 또 할 건 다 했답니다. 이어 지린성에 도착하자마자 금방 첫째가 출산하게 됩니다. 첫째는 짱보구이라고 주인공 짱보린이 형입니다. 잇따라 또 딸 두 명까지 낳게 됩니다. 그의 부친은 이어 통화시 석탄 가공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시간은 1957년으로 됩니다. 이 시기에 부친이 일하던 석탄 가공 공장이 석가장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 짱씨 다섯 명 가족은 또 회사 따라 석가장으로 가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1962년이 되어 드디어 짱보린이 태어나게 됩니다. 4년 뒤인 1966년에는 그의 동생 짱보이도 태어납니다. 그의 짱씨 집안은 이렇게 7명이 대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짱보린이 어린 시절 생활 환경은 어땠을까요? 1970년대는 중국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었습니다. 그냥 국가 기업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월급을 받죠. 짱보린이 부친은 석탄 공장에서 그나마 중층 정도 간부였다고 합니다. 매달마다 월급이 배 위에 넘었다고 합니다. 한화로 2만 원 좌우인데 이건 1970년대였죠. 그때는 중등 생활 수준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짱보린은 어떤 아이였을까? 꾸미고 다니길 좋아했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다른 애들한테 잘난 체 하길 좋아한 거죠. 그 시절엔 명품 같은 거 없었고 형이나 언니 옷을 물려 입지 않으면 그건 겁나 괜찮을 시기였죠. 짱보린은 형과 누나들 옷을 절대 안 물려 입고 항상 깔끔하게 차려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또 모자를 쓰기 좋아했는데 앞으로 쓰지 않고 좀 옆으로 이렇게 삐뚤게 쓰면 저 녀석 스타일 좋은데? 라고 생각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짱보린과 동생 짱보이는 맨날 밖에서 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항상 다른 집 부모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너희 집 애들이 우리 애를 때려서 어디 어디 다쳤는데 어떡할래? 애 교육 좀 제대로 시켜! 뭐 맨날 이랬죠. 근데 어디 가서 맞고 왔다는 얘기는 없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은 자기 형 짱보구이를 찾아가 천위엔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대요. 여자친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 나서 상대방을 때렸는데 병원비가 천위엔이나 나왔대요. 한화로 20만원 좌우인데 그 당시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몇 달치나 되는 월급이었으니까 말이죠. 이 금액에서 우린 알 수 있다시피 그때 그는 사람을 아주 엄중하게 때렸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짱보린은 부친이 다니는 회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 그랬죠. 공산당에서 안배해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석탄 공장에서의 일은 그의 적성에 매우 맞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피우기 좋아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그한테 석탄 공장이라뇨. 하지만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쩔 수 없이 몇 년이란 시간을 석탄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또 이 기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1,000원이나 치료비를 내면서 상대방을 때리고 차지한 여자친구랑 했대요. 그만큼 집착과 끈기는 좀 많은 사람 같네요. 네, 형님들 이미 드라마를 봐서 이미 짱보린에 대해 많이 아니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많이 상세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시절이 흑사회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짱보린은 이렇게 고분고분 석탄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흑사회의 보스는 쭝바이터우였습니다. 그때 수하의 조직원 2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80년대 초에는 엄청나게 큰 머릿수였습니다. 왜냐면 조직원들 먹여 살릴 방도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라에서 안배한 공장에 들어가고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이 건달들은 공장에 들어가 일하긴 싫지 유일한 수입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때 한계 지역을 장악한 쭝바이터우는 또 다른 밥벌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야인시대 드라마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한 3초만 시간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야인시대에 나왔던 건달들이 먹고 사는 방법. 네, 바로 야인시대 드라마의 왕초 역할이었습니다. 좀 다른 점은 왕초는 거지들한테서 공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쭝바이터우는 도둑들한테서 공물을 받았다는 거죠. 내 구역에서 도둑질 하겠으면 세금을 내라 이거죠. 그때 도둑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나마 이런 고정 수입이 있었으니 쭝바이터우는 자기 조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이 진짜로 실현됩니다. 정책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던 나라가 개혁개방이란 요 정책 하나만 살짝 바꾸니 그때부터 백성들 생활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나와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 공장에서 썩을 짱보린이 아니죠. 그는 맨 처음으로 공장에서 나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마누라와 함께 나와 가게를 맡고 옷 장사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너무 많죠. 그리고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하지만 그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제일 처음 나올 때라서 그냥 가게만 열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게다가 짱보린이 좋은 눈썰미와 그의 의리 넘치는 성격으로 장사는 단번에 대박났고 주변에 또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그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거죠.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류화창의 오른팔인 한웨핑이죠. 실제 현실 인물은 허우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짱보린보다 5살 정도 작았는데 나중에 짱보린은 그를 자기 짱웨이라고 불렀답니다. 혹시 삼국지에서 짱웨이를 아시나요? 제갈량은 잘 아시죠? 제갈량이 유일한 제자이자 제갈량이 죽고 나중에 총나라 군대를 이끈 대장군입니다. 이 짱웨이는 제갈량 제자니까 머리도 엄청 좋았는데 거기에 무력까지 엄청 강했습니다. 삼국지 후기에는 무력으로도 제일, 머리로도 제일 이런 문물을 다 갖춘 대장군이었죠. 짱보린은 허위를 자신이 짱웨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때 형님들 역시 삼국지를 많이 보고 그걸 또 모방하기 좋아했던 것 같네요.
이 허위는요 싸움에서도 매우 독했는데 또 머리도 좋았고 성격까지 좋아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인맥과 총기, 칼 등을 구해오는 능력은 짱보린보다도 썩 더 좋았대요. 근데 그래도 보스는 짱보린이죠. 보통 한 개 조직도 그렇고 한 개 회사도 그렇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보스인 경우가 드뭅니다. 보스의 그 기질과 수완은 능력과 관계없이 그냥 타고난 것 같네요. 짱보린이 왼팔은 러옌이라고 불렀대요. 칭어들도 참. 바로 이 드라마 중인 호다하이입니다. 드라마 중에서는 좀 모자라게 나오고 성격도 겁나 X 같고 그렇죠. 실물도 똑같다고 합니다. 하위랑 나이는 비슷했는데 머리를 굴릴 줄 모르고 맨날 욱해서 사고만 치고 다녔죠. 이 정복 드라마는요 배우들을 찾는데 진짜 많은 노력을 들인 것 같네요. 현실 인물이랑 배우랑 성격도 똑같은데 체형까지 신경 써서 비슷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중국 대륙에서 찍은 드라마 중에서는 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